십장에서 우리 다 결혼하던 날 주님은 행복을 빌어주었어요. 그날 얄미운 그녀는 불같은 거 진말로 속이고 그 일을 나에게 빼앗아 갔어요. 파드레, 파드레, 왜 우린 헤어졌나요? 아들에 어쩌면 나는 좋아요.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. 서러운 눈물을 거두어 주소서. 파드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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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면 나는 좋아요. 만나면 괴롭히지 마세요. 당신은 나를 먹석으로 하시나요? 만일에 당신이 헤어지자고 하면 차라리 이 몸은 주고 버릴 테야요. 당신은 나를 장난감처럼 귀여워 했지만은 나는 진정코 사랑을 했어요. 당신은 나를 목석으로 아시나요? 내 마음 안다면 괴롭히지 마세요. 당신은 나를 목석으로 아시나요? 만일에 당신이 헤어지자고 하면 차라리 이 몸은 주고 버릴 테야요. 당신은 나를 장난감처럼 귀여워했지만은 나는 진정코 사랑을 했어요. 당신은 나를 목석으로 아시나요? 날은 지나가고 들의 넓은 덤모간 것 없으니
땅에 낙원은 어디이뇨? 물레쪼 널 부르는 소리 슬퍼서 나 홀로 머리를 숙이고서 가노니 물레쪼 널 부르는 소리 그립다 나 홀로 머리를 숙이고서 가노니 물레쪼 널 부르는 소리 숙이고서 가노니 물레쪼 널 부르는 소리 그립다 나 홀로 머리를 숙이고서 가노니 물레쪼 널